술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화목하게. 자 여러분들 베일리스 밀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베일리스 밀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베일리스랑 우유 딱 이 두 가지만 들어가는 칵테일이긴 한데 영상을 찍느냐 편하게 하나 둘씩 뭐 이제 좀 그거 할 수 있잖아. 좀 하나 칵테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어쨌든 자 베일리스입니다. 베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마트에서 28,000원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마트에서 28,000원이고 얼마냐? 어쨌든 뭐 베일리스 관련해서는 뭐 베일리스 영상 여기 뽕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. 자 어쨌든 베일리스 밀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얼음. 자 좋습니다. 베일리스 일단 1온스. 뭐 상황에 따라서 1.5온스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. 1온스 약 30ml. 만약에 지거 없다고 치시면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샷잔 있죠? 샷잔 하나에 1온스입니다. 이거 하나 가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. 우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인슈타인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좋은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뭐 싶은 거 마음대로 마셔도 됩니다. 뭐 1온스 2온스 우유 2온스 넣어줍니다. 여기서 우유의 양은 여러분들 마음껏 조절하시면 돼요. 1대2, 1대3, 1대1 전부 다 살짝 휘저어주면 돼요. 데코 같은 거 살짝 해보자면은 뭐 여기다가 뭐 잡곡이거든요. 이거 볶음 현미예요. 현미 그냥 바삭바삭한 시리얼 같은 느낌의 현미거든요. 현미 이렇게 쭉쭉쭉 해주고 이거 파이테 포요핀이라는 거예요. 그 과자?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느낌? 그런 것도 뭐 살짝 뿌려줘도 좋고요. 이것도 좋지만 다른 거 하고 싶다. 스프레이 크림 있죠? 스프레이 크림 해가지고 조금 더 크리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도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크림으로 데코했을 때 초코 크런치 있죠? 초코 크런치 막 이런 거 있어요. 크런치 칩만 따로 팔거든요? 이런 거 해서 조금 올려줘도 좋고 이런 식으로. 이거 있죠? 이거 미스트럴 듀오 초콜릿이라고 하는 건데 롤리폴리 아니에요? 어쨌든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나 딱 꽂아주면은 나름대로 데코가 되죠? 쉽게 이런 느낌? 좀 어렵네 보기가.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쉽게 집에서 쉽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카페 막 이런 거 하신다고 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놓고도 뭔가 되게 술은 들어있지만 뭔가 초코라떼 같은 느낌으로 뭔가 마실 수 있는 아이리시 초코라떼? 라고 하시면 되게 편할 수도 있겠죠? 하나 둘 셋 짠! 항상 느끼지만은 베일리스 밀크가 초코 우유 맛이 나는 건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닙니다. 다른 음료 그런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. 베일리스 맛있게 마시는 법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명했듯이 이거는 아일랜드 우유 그리고 아일랜드 초콜릿 그리고 아일랜드 위스키 이렇게 세 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비슷한 맛 내는 거 웬만해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초심자도 아주 쉽게 마실 수 있는 베일리스 밀크라는 술입니다.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칵테일바에서 뭐 칵테일바 딱 갔는데 뭐 맛이지?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마시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달달한 거 생각했다 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적합할 수 있어요. 당신이 유당분해증만 없으면요. 말 그대로 이제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 있죠? 이거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밀크 들어간 거 웬만해서 다 피하세요. 알겠죠? 자, 잘 들어와! 하나, 둘, 셋! 짠!